안녕 얘들아, 나 태웅이야. 너네가 요새 내 방송을 보고 단톡방에 나 방송한다는 둥 젠더로 수술을 했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소식을 들었어. 여러분들한테 또 내가 어이없었던 얘기를 좀 해줄 게 있어. 내가 이건 방송에다가 얘기 좀 해야겠어. 잘 들어 동창새끼들아. 솔직히 말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호모새끼라고 놀린 새끼들이 이제 와서 연락와가지고 어 얘 너 정말 방송 잘 보고 있어. 내 친구들도 너 팬이야 요지랄 떠는데 아주 가증스러워 죽겠어 아주. 잠깐만 립스틱 좀 바르고 욕 좀 할게. 그래도 입술이 좀 이뻐야지 욕할 맛이 나. 또라이 같은 새끼들아. 나는 동창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이 1도 없는 년이야. 제발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방송 들어와가지고 아는 척도 하지마. 예, 어떤 동창 새끼가 하나 있는데 내가 아는 척을 안 하니까 닉네임을 옛날 우리 집 주소로 바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형 유지라는 거야. 가증스러워가지고 내가 영상 편지 좀 한 잔 남겨야겠어. 안녕 얘들아, 나 태웅이야. 너네가 요새 내 방송을 보고 단톡방에 나 방송한다는 둥 내가 젠더로 수술을 했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소식을 들었어. 내가 이렇게 트랜스젠더로 산 거는 너네들이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됐고 내 친한 동창들 나에게 정말 동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트랜스젠더 생활을 하는 거를 벌써 다 알고 있었어. 너희들이 몰랐던 거는 내한테 정말 지인도 안 된다는 얘기야. 동창?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방송 보고 쟤 그냥 나랑 학교 다녔던 애구나 라고 싶으면 끝이야. 어디 가서 나랑 친하다고도 하지 말고 난 너네와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. 그러니까 너네가 곰곰이 생각해봐. 학창시절에 니네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, 니네들이 씨부렸던 말들 다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때 됐어? 내가 연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싶으면 그때는 너네가 나한테 사과 카톡을 하는 거지 안부 카톡을 하는 게 아니야. 이 가증스러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, 알겠니? 나는 동창 따윈 없어. 특히 너희 같은, 알겠지? 내가 왜 걔네들을 학을 떼는 줄 알아? 동생들하고 산다고 쟤네 집에 가면 부모님도 없고 쟤는 부모님도 없이 혼자 사는 애니까 가서 담배 펴도 된다고.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 걸리니까 우리 집하고 담배 쳐버리고 홍초 쳐버리고 술 쳐먹고 얘 뻗어가지고 얘 개지랖 피우던 새끼들이야. 그래놓고서 무슨 내가 주동했다 하고 내 학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자퇴할 때 개소리들 쩍거려대고 너네한테 정말로 사람 같지도 않은 감정이 있으니까 연락도 하지마. 그게 착각하는 게 또 중요한 게 동창도 동창인데 선배도 마찬가지고 후배도 마찬가지야. 아무도 그냥 연락하지 마 나한테.